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생리대입니다. 아, 정말 여자들이라면 지긋지긋하죠. 이 생리. 네. 1년에 한 10번 정도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소. 그런데 이 이제 생리대가 또 한동안 참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성분들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뭐 생리컵에 쓰시는 분들도 꽤 많고 또 보니까 그 면생리대? 정말 귀찮은데 그거 빨아서 쓰시거나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생리 팬티? 그 샘을 방지해주는 생리 팬티? 그런 거를 입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이제 여자분들의 이제 생리용품들이 다양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사실 제일 간편하게 쓸수 있고 뭐 세척할 걱정도 없고 뗐다 붙였다 하면서 편하게 쓸수 있는 거는 생리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생리대 많은 제품들이 이제 좋은 성분들을 강조를 하고 안전성을 강조를 하면서 예, 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요즘에 최근에 생리할 때 썼던 제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예,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리프레쉬라는 브랜드의 그 생리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제품은 좀 엄마가 딸을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생리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를 차던 우리 딸이 생리를 하게 돼서 이렇게 안전한 제품을 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하니 굉장히 좀 믿음이 갔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최근에 세화씨 문방구라는 되게 이 귀여운, 예쁜 그림을 가진 이 문구 브랜드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쁜 패키지에 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어요. 좀 안에 보면은 구성이 되게 굉장히 풍성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일단 귀엽게 이렇게 유채꽃 그림이 들어간 엽서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나이트 양이 많은 날이나 밤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버나이트는 34cm가 8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양이 많을 때 평소에 쓸수 있는 라지 대형 사이즈가 28cm 이렇게 해서 12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저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중형을 제일 많이 쓰시지 않을까요? 중형은 25cm 모두 날개형이고요. 요거는 또 1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팬티 라이너는 거의 다 써가지고 지금 이 안에는 없지만 예, 팬티 라이너도 함께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리대가 되면은 거의 필수품처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이 물티슈도 굉장히 안전성이 잘 인증된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전 약간 이런 거 파우치랑 이런 팀 케이스 모으는 걸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귀여운 제주 컨셉트의 이팀 케이스 또 들어가 있었어요. 보통 저는 그냥 화장품 파우치에 그냥 넣고 다니긴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그 화장품들 사이에서 생리대를 막 찾아가지고 꺼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용으로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팀 케이스에 귀여운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한정판으로 그 르프레쉬 공식 홈페이지 1cm+라는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요 중형 사이즈 한번 하나 풀어봤어요. 좀 아깝지만.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통 이런 붙이는 데나 이런 바깥쪽에 패키 이런 포장에 제품명이나 이런 거 디자인들 좀 들어가서 인쇄가 돼 있잖아요. 이제 르프레쉬는 그런 거 없이 잉크에도 사실 화학 성분이 있으니까 사실 그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크게 좋을 건 없으니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여기를 탑시트라고 부른다고 해요. 요 가장 닿는 요 부분. 요 부분에 사용된 요 부분이나 이 안쪽에 이제 약간 솜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흡수체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에 그 사용된 원료가 그 시카고 아니고 시카고가 아니라 네, 텍사스산 그 모카 솜을 사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부드럽긴 한데 어떤 느낌이냐면 가끔 생리대 그게 뭐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그런 성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인위적으로 화학 처리를 해서 되게 맨질맨질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고 얘는 뭔가 그냥 좀 날것의 느낌? 진짜 특별한 처리가 안된 그냥 생 재료, 생 원료의 느낌이 좀 있어요. 되게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그 부드러움이 좀 인위적이지 않은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이제 다른 제품들이랑 놓고도 한번 얘를 칼로 잘라봐서 안에도 한번 열어보고 비교를 해봤는데, 뭔가 안에 있는 그 솜들이 막 이렇게 건드렸을 때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정말 우리가 그 솜하면 생각하는 그 되게 몽글몽글 푸시 푸시 아무튼 그 부드러운 그런 느낌, 네, 그솜 자체의 느낌을 되게 잘 간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되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총 6개 국에서 어떤 안전성을 인증받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중국 이런 데서도 인증을 받았지만, 되게 좀 까다롭고 받기 힘든 인증이 스위스 쪽의 인증이라고 하는데, 스위스에서도 인증을 받았고, 영국에서도 알러지 쪽으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없다라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해요. 사실 그 아래쪽 부분이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자극에도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살에 닿는 것들은 반드시 제품의 성분을 잘 확인하시고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옆에 이렇게 좀 엽샘 방지 같이 날개 부분에 이렇게 엽샘을 좀 막아주는 이런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오버나이트는 당연히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회사에 앉아있을 때도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자세가 안 좋은 편이기도 하고, 딱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일을 계속 오래 하진 않거든요. 뭐 다리를 꼬기도 하고, 그냥 이 발을 허벅지에 이렇게 올리고 일을 하기도 하고, 또그 상태로 되게 좀 빨리빨리 자주 생기대를 갈아주면 좋지만, 또막 일에 치이다 보면은 그런 걸 까먹고 되게 장시간 그냥 하나의 생리대를 차고 있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좀 엽선을 내서 이렇게 막아주면, 확실히 가끔 어떤 생리대를 썼을 때 이게 옆으로 흘러나온 자국이 정말 새기 직전이다라는 거가 보일 때가 있는데, 요건 옆을 잘 막아줘서 아무래도 여기가 좀덜 새어나가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팬티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썼는데, 언제 썼냐면 이제 제가 필라테스 수업을 받을 때그 레깅스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 레깅스에 중에 팬티를 안 입고 입을 수 있게 만들어진 레깅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 부분이 조금 더 도톰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레깅스가 있는데, 팬티를 물론 안 입고 입어도 되는 제품이지만 좀 찝찝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끔 팬티라이너를 붙이고 입었었는데, 혹시 다른 걸 입으면 그걸 팬티라이너를 붙이고 필라테스 뭐 다리도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동작도 막 크게 크게 할 때마다 조금 까실까실한 느낌? 혹은 이게 약간 이렇게 팬티라이너가 뭔가 뒤틀리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딱 붙어있지 않고 돌돌 말려있는 느낌? 그런 게들 때가 있었는데, 이 리프레시 생리대는 되게 그 아래쪽을 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좀 포근하게 폭 감싸주면서 밀착되어 있는, 네, 그런 느낌과 동시에 이렇게 계속 살에 닿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렇게 살이 쓸린다거나 좀 따끔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제가 운동할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 뭐 주말에 레깅스를 입고 돌아다닐 때마다 그 팬티라이너를 굉장히 자주 썼던 것 같아서, 지금 팬티라이너는 없어요. 저 추가로 구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뭐 다음 생리 때도 지금 아직 남은 제품이 있으니까 쓰겠죠? 쓰고 또 좋으면 더 다른 후기를 들고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봤더니 뭔가 이렇게 닿는 부분에 확실히 좀 부담이 없는, 오래 차고 있어서, 오히려 왜 양이 좀 적은 날에는 그 생리대 자체가 수분이 없이 계속 닿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 생리대의 그 재질을 온전히 내 민감한 부위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이 리프레쉬 생리대가 굉장히 딱 살에 닿는 촉감이나 느껴지는 모습이 굉장히 안정성 있게 느껴졌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정판 이거 케이스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패키징,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의 제품들도 있어요. 디자인은. 네, 그런 거 한번 있을 때 패키지로 구매하시면 또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 달력도 준다고 해요. 달력도 줘요. 근데 이 달력이 되게 뭐 아까 이렇게 제주를 모티브로 한 이런 귀여운 그림들이 있고, 뭔가 색연필로 이렇게 딱딱 그린 것 같이 되게 따뜻한 느낌의 달력이고요. 5만 원 이상 하시면 이 다이어리를 드린다고 하는데, 다이어리에도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일러스트 들어가 있고, 이게 약간 월간과 주간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저는 얘를 앞으로 저의 유튜브 계획표처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귀엽고 가벼워가지고 이게
표지가 뭐 두껍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가벼워서 되게 잘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있을 때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직까지 한 번의 기간 동안만 이 제품을 사용해 봤지만 일단 제품에 화학 처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그거를 뭐 이렇게 글을 읽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써봤을 때도 진짜 아 약간 순한 정말 그 약간 별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을 쓰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래쪽이 편안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리 때를 고를 때 아무래도 조금 비싸더라도 성분이 좋은 것들, 잘 인증받은 것들, 너무 막원 플러스 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잘 비교해보고 따져보고 구매하셔야 아무래도 저희의 건강과 이 몸을 지키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품 리뷰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